네, 현장에 계신 우리 스태프분들 한 여섯 분께서 거리 지키고 계시는 스태프분들 여섯 분들께서 박수를 보내주셨네요. 아, 이번 무용협회에 보면은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무대를 준비하였습니다. 공연 예술이란 무대 몸짓, 그리고 무대의 조명, 그 음악, 그리고 관객들의 눈빛과 숨소리까지 함께 해야 완성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거듭 아쉽습니다. 관객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루빨리 1인 객석이 가득 차 함께 호흡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하고 계시죠? 오늘 공연이 여러분들의 지친 몸과 마음에 잠시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또 쉼을 그리고 힐링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고요. 준비한 일곱 팀 중에 네 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의 풍년과 태평성대를 추구하는 뜻을 지닌 태평무입니다. 이 태평무는 장중하면서도 섬세하고 요염하면서도 우아하며 가볍고도 절도 있게 몰아치는 발디딤새와 풀고매춤이 분명한 우리 민속춤의 흥과 멋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특징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따 공연을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또 함께 보시면 또 감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무대로는 너에게 구름을 보냈다라는 현대무용 동무입니다. 현대무용이라는 장르가 얼핏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아까 리허설을 봤는데 이 공연 안에 음악과 그리고 이 나레이션이 있습니다. 음악과 나레이션을 함께 춤과 함께 보시면은 아 이해가 쏙쏙 되시면서 또 집중이 엄청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 김평호유 남도 소고춤은 코나우도 음악 중 한 곳의 다양한 가락들을 바탕으로 호적 신화의 신념을 얹어 일체의 극치를 이뤄냈고요. 김평호의 특유 남도적 정서를 매개로 한국춤의 정중 동해 극단으로 김평호유 남도 소고춤의 브랜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준비한 무대는 앞선 무대와는 조금 다른 신남을 즐길 수 있을 듯 합니다. 바로 댄싱 파워의 데치타 온더 비트라는 무대인데요. 이 데치타는 조선시대에 관리된 공식적인 행사에 따르는 행진음악이죠. 아, 이 데치타를 BTS의 슈가씨가 데치타 곡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곡에 힙합 코레아음을 접목시켜 흥겹고 몸이 들썩들썩거리는 무대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4개의 무대 죄송히 잘 기억하셨다가 무대를 보면서 함께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입니다. 태평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네, 마지막까지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멋진 무대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 시간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갔다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곱 개의 공연, 또 일곱 가지 색깔, 일곱 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감상하시면서 우용의 매력에 흠뻑빠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강릉시와 강릉예종이 주최하고 한국무용협회 강릉지부가 주관한 공전, 힘든 시기 소중한 분들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공연 내내 가장 아쉬웠던 부분, 발음만 하나도 아쉽지 않았는데요. 가장 아쉬웠던 건 이 객석에 관객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 참 많이 아쉬웠는데요.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를 이겨내서 아, 공연 문화가 더욱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출연해주신 출연진분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 계신 우리 예술인분들, 그리고 저도 더욱더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내년에는 관객분들의 시선과 호흡이 함께 공존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하신 모든 분들을 무대로 모시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방송인 전호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